인생은 60부터 노년에겐 희망적인 표현이지만 실천은 힘든 말이죠. 하지만 60이 훌쩍 넘어 그것도 모델이라는 직업으로 화려한 인생을 다시 시작한 분입니다. 모델 김칠두 씨를 모시고 인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55년생 양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5살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네. 65살이신데 지금 이제 패션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요. 오늘 컨셉이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봄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스탠다드형 이제 기본 양복에다가 예. 요즘 그런 이제 좀 포인트를 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더블 양복 입을 때 안에 대님 매는 것처럼 네. 이제 해서 좀 눈에 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직접 아이디어를 내시는 건가요? 아니 이런 게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김칠두 씨 처음 뵙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나 이게 은발 긴 머리에 네네. 수염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예. 언제부터 이렇게 기르신 겁니까? 한 20년 넘었어요. 예예. 식당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식당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집사람 둘이 그 가게를 꾸려나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면도하기가 좀 빨리빨리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주 못해갖고. 그래서 뭐 길러보니까 손님들이 우리 상원 따로 있는데, 네네. 어우, 털보내서 뭐 전화하고 털보내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상호는 털보내가 예, 아니라 털보내로 예, 유명해지신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 그래. 내가 수염을 길러야겠구나. 예.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굴리게 된 겁니다. 아, 방금 식당 얘기해 주셨는데 식당은 어떤 식당을 운영하셨던 겁니까? 순댓국 장사했어요. 아, 순댓국이요? 몇 년 정도요? 그거 한 20년 됐죠. 아, 20년 넘게요? 네. 그럼 20년 넘게 하던 그 순댓국 집을 또 지금은 접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접는 것도 참 쉬운 선택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순댓국 장사를 하다가 좀 그게 차츰차츰 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갖고 예예. 뭐 장사 그만두고 뭐 고깃집 대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뭐 좋지 않은 뭐 결과물은 좋지 않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좋지 않게 식당 일을 접게는 됐지만 이렇게 꿈을 이루셨어요. 네네. 이제 모델 일을 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65살이지만 신인 모델이신데 첫 이제 런웨이 네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키미제이 쇼라고 그거는 18년 이제 봄 이거 3월달 패션위크예요. 네네. 서울 패션 거기에 이제 키미제이 쇼를 내가 이제 런웨이를 처음으로 쓴 거죠. 네. 너무 좋았고 황홀하고 네. 말로 다 표현을 못하더라고 네. 못하겠더라고 그 어떤 이렇게 다 런웨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네. 밀려오는 어떤 감정이랄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가족들은 그 당시에는 반대 안 하셨나요? 가족,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네. 또 딸이 이걸 권유를 해서 내가 이제 이걸 모델을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 딸이요? 네네. 네. 어떻게 권유하셨어요, 따님이? 아, 그렇죠. 제가 아까 뭐 전자에 말씀드린 이제 식당을 이제 다 청산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이었는데요. 네. 그냥 무작정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가자 그죠. 그래도 선대 큰 데가 낫지 않나 해서 서울로 네. 왔어요. 전 식구가 올라갔고. 근데 뭐 내가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생계는 꾸려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일 저 일 뭐 쉽게는 뭐 노동일이라 하죠. 네.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제 그것도 이제 네. 뭐 힘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 한참 고민을 했죠. 네. 내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집에서 논다. 아, 그거 좀 그렇더라. 그래서 딸하고 이제 한 날은 이제 이야기가 됐죠. 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도 생각지 못한 거죠. 네. 내가 그 젊었을 때 모델을 좀 하고 싶다고 또 뭐 이렇게 다녀본 거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삶에 찌들어서. 이제 그 20대, 30대 쭉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모델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네.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표면에 올린 거죠. 네. 그래서 딸이 이제
그럼 아빠 내가 봐도 지금 예. 봐도 멋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네. 이제 직접 딸이 아카데미에 등록해 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물론 너무 멋있으시지만 20대 때는 어떠셨을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예. 그 사진을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 예, 이제 첫 번째 사진 예. 보면 이게 예. 언젠가요? 굉장히 애때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졸업 앨범에서 아. 예, 찍은 겁니다. 졸업 사진인데요? 예, 예. 다음 두 번째 사진 보면 예. 이게 20대 때인 것 같은데 이미 굉장히 패션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거 언제인가요? 예, 이게 23살 정도 됐을 때예요. 예, 예. 그냥 제가 그 남들 뭐 눈에 띄게 옷을 입는 편이에요, 사실은.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때도 입고 다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니까 예, 예, 예. 지금의 김칠두 씨 모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좀 장발이고 수염도 좀 있으시고 이건 예, 언제쯤이신가요?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좀 바람쐬 겸 태국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예, 예. 예. 모델을 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요식업 하셨다 그랬지만. 아, 뭐 이 당시에는 뭐 모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예. 해보지도 않았고요. 예. 사실은. 그런데요. 예. 저만 해도 벌써부터 이렇게 물만 마시면 살이 찌고 이런데 이게 뵈니까 전혀 이렇게 살도 없으시고 이런 게 참 대단해요. 어떻게 몸매 관리는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저희 이제 집안 내력이에요. 아, 예. 부럽습니다. 아버님이 키가 크셨고 예, 예. 이제 이렇게 나같이 지금 좀 호리호리 하셨고 네. 어머님은 이제 작으신데도 좀 통통하셔갖고 네. 우리 형제가 9남매예요. 아, 그 7남 2녀 중에 제가 이제 막내 막내로 일곱 번째 나간 거예요. 그 이름이 칠두예요. 아,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반 딱 나누면 어머니를 닮으신 분은 그냥 통통하고 살도 찌고 그러는데 예. 아버지 닮으신 형제들은 다 이렇게 저같이 날씬했습니다. 예. 그게 집안 내력이죠. 아, 그럼 뭐 특별히 뭐 운동을 매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패션 얘기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렇게 멋있다는 것이 꼭 비싼 옷, 명품 옷 이런다고 꼭 멋있어지는 건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소품 하나만으로도 뭐 패션 리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김칠두 선생님 가장 이제 뭐 아끼는 소품 뭐 이런 거 좀 준비하셨다고요? 글쎄 뭐 가장 아낀다기보다 예.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65세라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 뭐 겁 없죠. 이제는 뭐 아무거나 하고 다녀도 되는데 예. 제 중절모입니다. 아 중절모네요. 예. 요거는 아까 그 뭐 태국에서 찍었던 사진 보시죠. 그때 얘기를 예. 이제 주로 이렇게 쓰고 다녔고요. 아 이거 멋있는데요? 이제 중절모 예. 이건 제가 굉장히 자주 이제 평소에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밖에서 입고 다니시는 네, 거네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아버님들이 65살 정도 되시면 등산복 입으시고 골프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좀 제안해 드리고 싶으세요? 그걸 제안을 제가 한다서 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예.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그 뭐 아저씨 패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특히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지켜오는 거는 그 장소에 따라서 의상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아, 뭐 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네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한 친구라도 예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그 자리에 어떤 컨셉을 맞고 옷을 차려입고 다닙니다. 네. 김칠두 씨께서 모델로서 네.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모델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니어 대표로 해서 그 4대의 패션위크, 세계적인 4대위크, 뭐, 로마, 뭐, 밀라노, 파리, 뉴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한번 최초로 한번 서보고 싶은 거, 아, 런웨이를 한번 하고 싶은 거, 네. 그게 제일 제가 앞으로의 꿈입니다. 네. 네, 올해 나이 65살, 새롭게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신인 모델 김칠두 씨의 런웨이가 아주 멀리까지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